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삼천당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래도 오랜만에 시장도 뭐 어느 정도 반등도 해주고, 그리고 또 삼천당제약도 또 지지구간에서 지지해주면서 우리가 봐왔던 갭구간도 한번 메꾸고 다시 올라와주는, 어쨌든 그래도 한 고비는 좀 넘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일에서 거의 뭐 7일이죠. 7일 내리 이제 밀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종목들도 좀 정신을 많이 못 차렸다, 사실. 이렇게까지도 빠질 이유도 없고, 이렇게까지도 빠질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지수도 밀고, 그냥 너도 나도 빨리 걸음아 나살려라 하는 그런 심리가 보다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괜히 이제 막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내가 가야 될 길은 왼쪽이야. 에? 근데 나 혼자 왼쪽이고, 내가 내 경험상 이건 무조건 왼쪽인데, 한 네다섯 명이 야 오른쪽으로 가야지, 장난 아니야,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지 해서 뭔가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빠지지도 않아도 되고, 굳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도 되는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을 사실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또 한번 보여주었고, 기술적인 반등도 또 보여주었고, 또 갭도 메꾸려고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고가가 얼마죠? 67,000원. 이거 시가가 얼마예요? 67,400원. 약 얼마의 괴리? 400원 정도. 그러니까 아래로는 갭을 다 메꾼 거죠. 여기 갭은 다 메꾸고 올라온 거죠. 이제는 여기 저항 구간이에요. 예, 여기 이 누굽니까? 아, 누구가 아니야. 이 상한가의 시가가 얼마죠? 67,000. 여기가 뭐예요? 이 위에서는 지지 구간이었겠죠. 이렇게 지지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빠지니까 뭘로 바뀐다? 저항. 지금 세 번 트라이했어요. 보통 법도 세 번의 기회를 주고, 우리도 가위바위보도 보통 세 번 합니다. 세 번을 했는데 좀 밀린다 라고 하면은 뭐 어때요? 이 실망 매물이 나와요. 사람들이 아 이거 세 번이나 했는데 안 됐네, 아유 젠장 이런다고. 그러면은 주가도 마찬가지로 아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시도하고 세 번 시도했는데 그대로 또 밀린다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추세를 깨는지 안 깨는지까지 또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피로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이거를 요번에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 이 6만원 라운드 피겨 구간을 깨냐, 요 구간 요까지 한번 뭐 한 번 더 제대로 테스트를 하고 올라올 가능성,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딱 체크를 해 두시면 된다. 이 두 가지만 딱 체크를 해 두시면 된다라는 말씀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양한 기업은 아니죠. 특정한 기업과 비교를 많이 했죠. 왜냐면 경쟁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다. 못 이긴다는 게 아니라 이기려면은 많지 않은 방법 중에 월등히 우수한 그런 제품을 내놓아야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받아와야 또 삼천당 제약의 약이 또 매력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이제 바이오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게 안 좋은 흐름만 많이 보였죠. 물론 개별 이슈를 통해서 밀린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좀 밀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바이오 장세도 한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동차도 움직였고 반도체도 움직였고 2차 전지도 움직였고 다 움직였는데 왜 바이오만 안 움직이는 거야? 코로나 이후로 인기가 너무 없어졌어요. 그만큼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충분히 매력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시가는 1차적으로 강력한 저항 구간이 맞다. 이 저항 구간을 뚫는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요 구간으로 올라서서 한 번 더 재기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요 가격을 기준으로 먼저 체크를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가 갑자기 오후장에 뉴스가 펑 튀어나오면서 시장의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네, 시장의 돈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바이오의 시작일지
네, 바이오의 시작일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일지 지켜봐야 됩니다만, 네, 분명히 바이오의 분위기가 온다면 뭐 삼천당 제약의 모멘텀이 재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바이오 전반적으로 이렇게 붐 이렇게 돼가지고, 네, 뭐 그렇게 악재호재 없이도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도 충분히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지수 그간 밀린 거, 주가 밀린 거 많이 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셨을 겁니다만, 예, 충분히 역전의 기회는 언제나 남아있다, 예,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희망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삼천당제약 종목 분석 영상의 댓글에 고정된 댓글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 링크인데, 뭐 저희가 주도주 매매도 당연히 진행합니다. 저희는 뭐 오늘도 두 종목 수익을 냈는데, 내가 삼천당제약 외에도 이 종목도 허봉대TV에서 종목 분석 영상에 올려주면 내가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와 같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여기 무료체험 신청하는 여기 있죠? 여기 누르시면은 가장 하단에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 종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종목도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와 같은 종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엄청난 또 테스트, 과연 이 종목을 왜 해야 되는지 와 같은 또 회의를 거쳐서 또 채택이 된다면 또 그 종목을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에 파란색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체험 신청에다가 항목 작성해 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언제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